안녕하십니까. 엮인TV입니다. 오늘 말이죠. 대하사학들이 가장 신봉하는 역사책이 뭐냐면 환단국입니다. 근데 이 제하사학만 신봉하는 역사책이 있는 줄 알았더니 이 강단사학자들도 신봉하는 역사책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중국판 환단국입니다. 생소하시죠? 이게 뭐냐면 삼국지 위지 동이전입니다. 이 강단 사학자들은 이 삼국지 위지 동이전을 놓치면 안 돼. 꽉 잡고 있어야 돼. 왜냐면 큰일 나거든. 그래서 오늘 왜이 강단 사학자들이 삼국지 위지 동이전을 신봉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 삼국지 유지 동의전에 따르면 이제 동의의 여러 종족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종족이 누구냐면 고조선입니다. 고조선. 고조선에 위치하고요. 그다음에 고조선의 어떤 그 역사. 이게 여기 나오기 때문에 강단사학자들이 이거를 신봉하는 거예요. 자, 삼국지 위지 동이전 고구려 전에 보면 이제 위치가 나옵니다. 고구려는 요동의 동쪽 천리되는 곳에 있다. 남쪽으로는 조선 예맥이 있다. 동쪽으로는 옥저, 북쪽으로는 부여와 접한다. 라는 기록입니다.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한, 대방이 남쪽에 있고 동쪽과 서쪽은 바다를 한계로 삼았다. 바다가 있는 거야. 서쪽, 동쪽이. 남쪽으로는 외놈이 있는데 사방 사천리쯤 된다. 근데 이 한족에는 세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마한, 둘째는 진한, 셋째는 변한이라는 기록입니다. 이거를 이제 지도에 대입을 해보면 이제 가장 북쪽이 이제 부여겠죠. 그 남쪽으로 고구려가 있고 동쪽으로 동옥저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남쪽으로 오늘의 가장 중심되는 종족 고조선이 있고요. 그 동쪽으로 예맥 쪽, 그러니까 동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고조선의 남쪽으로 이제 세 가지 한이 있잖아요. 마한이 있고 진한이 있고 변한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상으로 보면 이 동의의 여러 종족들이 지금 한반도에 있고, 그 다음에 뭐 만주에 고구려하고 이제 동옥저우가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강단 사학자들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 고조선의 위치예요. 그러니까, 삼국지 유지 동의전에서 말하는 위치는 바로 지금의 평안도 황해도라는 거야. 고조선이. 여기에. 그리고 이 서쪽으로 중국의 요동군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거야. 강단 사학자들이 삼국지 위지 동이전을. 왜? 자기들이 설파하는 가설, 고조선은 대동강, 평양에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좋아하겠어. 이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 따르면 고조선이 여기 있으니까. 그리고 내용도 나와요. 이제 고조선의 역사에 대해서. 이 삼국지 위지 동이전은 이제 진수가 서기 270년경에 이제 편찬한 사서인데 진수가 뭐라 그러냐면요. 사기. 사마천이 쓴 사기. 그러니까 기원전 100년경에 이제 쓰여진 거죠. 그리고 서기 70년경에 쓰여진 한서를 봤다는 거야, 진수가. 그러니까 서기 270년경에 이제 이 삼국지 위지 동이전을 편찬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수가. 사기하고 한서를 이제 본 거야. 거기서 이제 조선, 그 고조선, 고조선에 대해서 이제 서술을 했다는 거죠. 뭐 위나라 때, 뭐 동의의 경우에, 뭐 사역이 때로 통하여.
뭐 사안에 따라서 기소했다는 거야.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지.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밑에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삼국지 위지 동이전 예전이죠. 예전. 그러니까 동해. 고조선 동쪽에 있었던 예맥족. 거기 보면, 이게 조선의 역사가 이제 서술이 됩니다. 옛날 기자가, 기자로부터 시작합니다. 기자, 은나라 사람이죠. 기자가 조선으로 가서 팔조지교를 가리켰대. 이건 뭐 여러 번 이제 방송을 했으니까. 이게 기자가 이 지금의 평안도, 이 지역에 간 거야. 그래서 거기 있었던 이 고조선 종족들을 가리킨 거야. 그래서 거기 살다가 이 기자의 후손인 뭐 40여 세 뒤래니까 기준이 나옵니다. 기준이 참남댁의 왕이라고 칭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 놈들의 허락 없이 이제 왕을 칭한 거야. 그러다가 진나라 말, 그러니까 한 기원전 한 209년경 진승이 이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연나라, 제나라, 조나라 사람들이 수만 명이 조선으로 피난을 했다는 거야. 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연나라가 제나라, 조나라가 여기 있는 나라거든. 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왜? 이 한반도에 있는 이 코딱지만한 이 지역으로 왜 피난을 갔지? 왜 갔을까? 5만 명이. 그런 기록을 진수가 쓴 거예요. 그리고 아무튼 연나라, 제나라, 조나라 사람들이 이제 피난에 와 있어. 그리고 이제 연나라 사람인 위만이 이 조선에 와가지고 기준을 쫓아내고 이제 왕이 된 겁니다. 그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위만이 조선의 왕이 된 거야. 기준을 쫓아내고. 그리고 이 위만 조선을 누가 무너뜨렸냐면 한나라 때 무제가 조선을 쳐서 멸하고 그 땅을 나누어 사군을 설치했다는 겁니다. 이게 조선의 역사를 이제 진수가 이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 따르면 고조선의 위치와 그 다음에 고조선의 역사를 쓴 거야. 고조선의 위치가 지금의 대동강 지역. 거기라고 하니까 강단사학자 이거를 그냥 신봉할 수밖에 없잖아. 다른 사서들은 필요 없어. 관심도 없어. 오로지 삼국지 위지 동이전만 붙잡고 있어야 돼, 얘들은. 그래서요, 이제 동북공정이라 그래가지고, 이 중국 놈들이, 이게 만주가 무슨 옛날부터 자기네 땅이었다고 막 지저댈 때, 그때 이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비해서 재단을 설립을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동북아 역사 재단이라고. 니들이 한번 동북공정을 막아봐. 이래서 재단을 설립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동북아 역사 재단이 2015년에 지도를 하나 이제 발간을 합니다. 근데 이거야, 이거. 근데 강단 사학자들이 신봉하는 역사책,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 나와 있는 대로 위치가, 고조선의 위치가 어디냐면요. 지금의 평양. 여기라고 딱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평양에 이제 고조선이 있다가 위만조선이 이제 한나라한테 멸망을 당하고 그 지역에 사군을 두었대잖아. 낙랑군. 낙랑군을 여기다 표시를 합니다. 지금의 평안. 이거를 동북아 역사 재단이 발간을 한 거야. 와,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동북아 역사 재단이라는 곳은 강단 사학자들을 따르는
강단 사학자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어떤 우리나라 역사 체계 그거를 따른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동북아 역사 재단에 있는 사람들은 강단 사학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북아 역사 재단에서 이렇게 지도를 발간을 하니까 이 제아사 환단고기를 믿는 제아사학이 가만히 있겠냐고. 그동안에도 이 강단사학자들을 식민사학이라고 막 비판했던 사람이잖아요. 제아사학이 가만히 있겠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들고 일어난 거야. 아니 무슨 지금의 평양이 고조선이었냐고. 제아사학은 고조선이 만주에서 저기 중국까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 그게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지. 막 식민 사학자다 뭐 어? 중국의 개다 이러니까 강단 사학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그래서 무서운 아이들이 등장합니다. 얘네 세 명. 오늘은 이 세 사람 이름을 밝히겠습니다. 맨 그 왼쪽이 위가야라고 합니다. 위가야. 그러니까 성균관대 박사 과정을 밟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가운데가 기겨량. 그러니까 강원대 강사입니다. 기겨량. 그 다음에 맨 오른쪽이 연세대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안정준 씨. 이 세 사람이 이제 강단사학 을 대표해서 글을 씁니다. 하도 이제 제아사학자들이 뭐라 그러니까 역사문제연구소가 발행하는 역사비평에 한국고대사와 사이비 역사학 비판이라는 글을 씁니다. 이 세 사람이 무서운 아이들. 그러면서 이 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이 제아사학을 비판하면서 한국 고대사를 다루면서 국력과 영토 범위, 여기서 말하는 영토 범위는 뻔하잖아. 위치지. 그러니까 국력과 위치에 집착하는 제아사학의 연구는 사이비 역사학이라고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지들은 주류고 제아는 사이비라는 거지. 그래서 왜 자기들이 주류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아사학은 평양이 그러니까 고조선의 위치가 지금의 평양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만주나 저기 중국 내몽골 자치국까지 이제 고조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야. 강단 사학자들을 대표해서 말하는 이 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한사군의 하나인 낙랑군. 그러니까 고조선이 멸망하고 이제 한나라 무제한테 멸망을 당했잖아. 그 지역에 이제 사군을 두었는데 대표적인 군현이 낙랑군입니다. 낙랑군이 어딨냐면 지금의 대동강, 평양.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사군의 하나인 낙랑군. 그러니까 지금 평양에 있다는 거는 조선 후기의 학자인 안정복, 동사 강목을 이제 편찬한 안정복, 그 다음에 정약용, 한백겸 등이 이미 이 사람들이 조선 후기 때 문헌 연구로 이미 낙랑군은 지금의 평양이다 라고 결론을 지었다는 거야. 조선 후기 사람들이 결론을 지어서 뭐 어쨌다고. 그리고 낙랑군이 평양에 있었다는 얘기는 고려 때부터 나왔다. 그렇지. 고려 때 누가 이 얘기를 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김부식이잖아. 삼국사기를 쓴. 지금 평양이 낙랑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김부식이는. 김부식이 외에도 그 당시 고려 사람들은 말이에요. 중국의 사설을 보고
인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1회는 김부식이랑은 좀 다르지만 장군이 평양에다가 조선을 건국을 했다는 사람이잖아, 1회는. 어쨌든 둘이 고조선의 위치는 지금의 평양이라는 건 똑같은 거야. 김부식이나 일현이나 이 사람들이 고려 사람이잖아. 고려 사람 이 사람들이 당연한 거지. 고려 때 지금의 평양이 낙랑군이라는 거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리고 고려 사람들은 기자가 지금의 평양에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렇다면 고려 때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당연히 조선 때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지. 뭘 새삼스럽게 이런 얘기를 하냐고. 중국 사설을 본 거야. 근데 이거를 제대로 분석할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 옛날 사람들 어떻게 이거를 제대로 분석을 하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걸 이유로 대냐고. 자, 그리고 또 어떠한 이유를 대냐면, 이 무서운 아이들. 이후. 그러니까 조선 후기 이후 일본 학자들의 연구가 이어졌다. 그러니까 잔소리하지 말아라. 이 소리 아니야. 일본 애들이 연구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한 거야. 지금 평양이 낙랑군이라는 거는 잔소리하지 마라. 이거지? 와.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진실이다. 이런 얘기 아닌 거야, 지금. 이 무서운 아이들, 어? 강단사 계열. 아니, 일본 애들이 연구하면 진실인 거야? 응? 어? 에휴. 물론 연구를 했더라고. 일제 시기 때. 조선사 편수에도 만들었잖아. 그리고 그 야쓰이, 세키노, 이만이시류, 요놈, 이만이시류, 요놈 잘 보세요. 이놈들이 지금 평양, 대동강 주변에서요, 낙랑군이라고 추정되는 유물들을 대거 발굴합니다. 그래서 유물도 발굴했겠다. 그 다음에 조선사 편수에 해가지고, 어? 조선의 역사에 대해서, 어? 체계화 시켰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지금의 평양이 낙랑군이라는 거야. 잔소리하지 말라는 거지. 자, 에휴. 그러니까 강단사학자들이 말하는 일본 학자들의 연구가 있었다. 그 당시 이만이시류, 이놈이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이만이시류, 1935년도에 출간한 조선사의 길잡이에서 뭐라 그랬냐? 한국사의 시작을 한사군부터. 강단사학자들이 생각하는 일본 학자들의 연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의 평양이 낙랑군이야. 근데 그 당시 일본 학자들의 연구, 이따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사의 시작을 한사군부터래. 그 이전에는 문명인이 아니었던 거지. 강단사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응? 그래서 이 강단사학자들이 왜 신민학자라는 소리를 듣고 있었는지 제가 살펴보니까요, 들을만 하더라고. 왜 그러냐면 일제 시기 때 일본 사학자들하고 좀 관계된 연관성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의 역사학계의 어떤 그 대부로 있더라고요. 누구냐면 이병도 씨입니다. 그리고 신석호 씨라고. 이 사람들이 조선사 편수에서 일본인들하고 같이 일했던 사람입니다. 이병도 씨는 1919년에 와세다 대학을 졸업을 합니다. 오, 일본에 건너가서 와세다 대학을 졸업한 거야. 일제 시기 때 일본 대학을 졸업한 거야. 그리고 1925년, 그러니까 일본인들의 추천으로
1925년부터 1927년까지 조선사 편수에서 수사감보로 있었습니다. 그때 같이 했던 놈들이 누구냐? 이만이시류. 앞서서 안국사의 시작을 한사군부터라고 외쳤던 놈. 이놈하고 이병도 씨가 같이 조선사 편수에서 같이 일했던 겁니다. 그리고 쓰에마쓰 야스카 이놈 잘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쓰다 쏘기치 이놈들하고 같이 일했던 거야. 그리고 뒤늦게 합류한 사람이 신석호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방이 됐어. 해방이 돼가지고 이병도 씨는 서울대를 이제 서울대 역사학계를 장악을 합니다. 그리고 신석호 씨, 이분은 고려대 역사학계를 장악을 합니다. 이두 사람들이 한국 역사학계의 대부인 거야, 대부. 지금의 강단사학의 어떤 계보를 잇는 그 상층부, 대부인 거야, 대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후학들을 보면은 이 세대가 이기백, 김철준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3세대가 김원용. 아, 요게 2.5세대 같아, 김원용은. 그다음에 노태돈, 이기동 씨. 이게 3세대고요. 현재 좀 4세대가 이제 송호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강단 사학은 이병도, 신석호 이래로 이렇게 쭉 인맥으로 엮여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이병도라는 사람이 그 일본 와세다 대학을 졸업을 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 일본은 어떤 학풍을 만들었냐면 실증사학입니다. 실증. 실증. 그러니까 문헌 연구로 역사를 이제 분석하는 거죠. 문헌 연구로, 기록으로. 그게 이제 실증 사학인 거야. 그때 일본의 동경 제국대학 와세다대. 아이 발음도 씨. 이병도 씨가 졸업한 와세다. 그다음에 경성 제국대학. 이게 이제 경성 제국대학이 서울대가 되잖아. 이 실증 사학이 형성된 이 학풍을 따랐던 거예요. 서울대가. 근데 이 학풍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병도 씨라는 거예요. 이병도 씨. 그래서 이 이병도 씨가 뭐라고 했었냐면 이제 서울대를 장악을 하고 신석호 씨는 이제 고려대를 역사학계를 장악을 했잖아요. 이병도 씨의 생각은 뭐였었냐면 그러니까 사학은 문헌을 주로 하고, 이 말은 이병도 씨의 생각은 역사학을 분석을 하려면 문헌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고고학, 인류학, 언어학은 곁가지라는 거지. 그 중심은 역사를 분석할 때는 무조건 문헌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병도 씨 얘기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고대 유물이란 항시 굴러다니는 거라 꼭그 유물이 어디에서 출토되었다는 것만 가지고 그 사실이 역사를 지배하고 역사를 규정한다고 생각하면 잘못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좀 웃겨. 왜냐하면 일본인들의 어떤 그런 어떤 체계화된 어떤 그런 어떤 조선의 역사, 이거를 같이 배웠던 사람이잖아, 이병도 씨가. 근데 일본인들이 이제 유물을 많이 발굴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의 평양이 낭랑군이다. 이렇게 한 애들이 일본인들이잖아.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왜 이병도 씨는 유물은 중요성이 떨어진다. 문헌 연구가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이병도 씨가. 그거는 바로 이겁니다.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입니다. 그러니까 삼국사기 초기 기록. 말하자면, 아, 이게 얘기하면 긴데, 그러니까 서기 300년 이전의 기록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누가 했냐면, 일본 놈인 서기 1894년에 나카 미치요로 한 사람이 조선 고사고에서 처음 주장을 한 거야. 믿을 수가 없다. 삼국사기 서기 3세기 이전의 내용들은. 그리고 이거를 받아다가 쓰다소우기찌 이놈 이놈이 확정을 짓습니다. 쓰다소우기찌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이병도 씨랑 조선사 편수에서 같이 일했던 놈 쓰다소우기찌 이놈이 이런 얘기 한 거야. 왜 이놈이 쓰다소우기찌가 이런 얘기를 했냐면 일본에 이제 고사기하고 일본서기란 책이 있잖아요. 역사책이. 뭐 믿을 수 없는 책이지만. 거기에 보면 신공황후라는 여자가 한 서기 한 240년경에 신라를, 그러니까 한반도를 쳐가지고 그 땅에다가 임나 일본부를 두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서기 245년에 이제 한반도를 복속을 한 거야. 근데 삼국사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공황후가 한반도를 복속하기 이전에 삼국사기 내용들을 보면 어마어마하잖아. 막 가야도 있고 신라도 있고 백제 막 엄청난 문명을 누리고 있었단 말이야. 그렇다면 쓰다소우기찌 생각은 뭐였냐면 임나 일본부를 주장을 하려면 이 삼국사기 그러니까 신공황후가 한반도를 복속했던 서기 240년 이전의 기록은 가짜로 몰아야 돼. 가짜로. 그래야만 임나 일본부가 임나 일본부를 두었다는 내용을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일본 놈들이.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쓰다 소우기찌라는 놈이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 왜 이게 불신하게 됐냐 한지 그러니까 한반도를 말하는 겁니다. 한지에 관한 확실한 문헌은 잘 보세요. 삼국지 위지 동이전의 한전 그것에 인용된 어한이 쓴 위략이 최초의 것이다 라고 못 박습니다. 그러니까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 따르면 삼국사기 초기 기록은 믿을 수가 없다 라는 얘기죠. 자,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 일본 놈이 삼국지 위지 동이전을 처음 이제 끌어다 쓴 거야. 왜 끌어다 썼냐면 자기네들이 유리하게끔 그러니까 임나 일본부를 주장하기 위해서 삼국지 위지 동이전을 끌어다 댕긴 거야. 이걸 주장을 했던 거고. 근데 자 보세요. 이병도하고 신석호의 그 후계자들 이 3세대 노태돈 이기동 씨가 하는 말을 한번 보자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삼국사기 초기 기록의 조작, 불신설은 학계의 정설이다. 이기동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놈인 쓰다 소우기찌가 확정을 했잖아. 삼국사기 초기 기록은 믿을 수 없다. 이거는 강단사학의 정설이라는 거야. 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태돈 씨는 또 뭐라 그랬냐면 5세기에서 6세기 초에 이제 북이 수도를 방문했던 고구려 사절의 증언
를 보면 낙랑군의 위치는 지금 평양임이 분명하다. 노태돈. 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병도 씨, 그러니까 지금의 강단 사학계를 이끄는 대부들, 이병도 씨, 신석호 씨의 후계자들의 생각은 누구랑 똑같냐면은 일본 일제 시기 때 그 역사학자들, 일본 역사학자들과 맥을 같이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러니까 제아사학이 식민사학자를 들이라고 비판을 하는 겁니다. 비판받아도 당연한 거죠. 아니, 삼국지 위지 동의전, 이게 어떤 사서인지, 그리고 거기 속에 쓰여져 있는 어떤 내용들을 제대로 분석을 해내고, 적어도 역사학자라면 기록을 제대로 분석을 해놓고 상황과 맞춰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서들을 총괄적으로 대입시켜보고,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야 되는 게 역사학자의 임무인데, 이 사람들은 이미 일제, 일본 그 역사학자들의 어떤 주장을 그대로 답습해서 지금까지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게 강단 사학자들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제가 제아사학을 비판하는 이유랑 이 사람들을 비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강단 사학자들. 자, 그러면 제가 강단 사학자들한테 만약에 삼국지 위지 동의전의 기록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 고조선의 위치와 고조선의 역사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삼국지 위지 동의전은 서기 270년경에 편찬된 사서야. 그러면 그 앞에 편찬된 역사 사서를 대입을 시켜서 분석을 해야 되잖아. 그래야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 나오는 고조선의 어떤 역사가 맞는 건지 잘못된 건지를 알 수가 있잖아. 그쵸? 자, 그러면 삼국지 유지 동의전보다도 먼저 나온 사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온 공인된 사서, 사마천이 쓴 사기입니다. 사기. 사기에 지금의 평양이 고조선의 위치였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기록들이 나옵니다. 이거를 강단 사학자들은 한번 증명을 해봐봐. 삼국지 위지 동의전 내용하고 제가 지금 말하는 내용을 한번 비교 검토를 해봐봐. 자, 기원전 225년 진시황 봉기에 따르면요, 바다에 이르러 조선에 닿았다고 합니다. 바다. 진나라가, 연나라가 어디 있었냐면, 제가 여러 번 방송을 했잖아요. 이 나나, 서쪽까지 연나라 땅이었습니다. 여기를 진나라가 공격을 한 거야. 자, 그렇다면, 진나라 군대가 지금의 나나 서쪽까지 왔어. 그러면 여기서 바라본 조선이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바다에 이르렀대잖아. 그러면 바다는 뭡니까? 발해 아니야, 발해. 응? 오조선이 지금의 평양이야. 그러면 진나라 군대가 갔어. 거기도 바다가 있네, 서쪽에. 서해 바다. 근데 그게 합당하려면 연나라 땅이 지금의 청천강까지 돼야만 돼. 그리고 기원전 209년 묵툭 흉노족입니다. 묵툭이 이제 그 여기 지도에 보시면 삼국 동쪽에 있었던 동호족인 오한족을 격파를 합니다. 그래서 복속을 시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방의 왕은 동쪽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상고가 맞닿아 있다. 그러니까 자방을 둔 거야. 흉노가. 그러면 상곡하고 맞닿아 있다는 얘기는 상곡 서쪽에는 이제 흉노의 자방이 있었다는 거야, 자방. 그 동쪽은 복속시킨 오한족이 있었다는 거죠. 자, 보세요. 이 오한족 동쪽입니다, 동쪽. 동쪽으로 예맥 조선과 접해 있었대잖아. 자, 이 오한족 동쪽으로 예맥 조선. 여기 있었던 거야, 고조선은. 이 얘기. 자, 여기 지명이 나오잖아요. 상고. 응? 헛소리 하지 말고, 강단 사학자들은. 상곡이 나오잖아. 상곡이 여기 있단 말이야. 상곡 동쪽에 있었던 동호족, 오한을 쳐부수고, 그 동쪽으로 예맥 조선이 있었대잖아. 그리고, 기원전 195년경에 연왕 노관이 배반하여 흉노로 들어가자 위많은 동쪽 요새를 나와서 패수를 건너서 옛 진나라의 지역을 점검을 했다는 거야. 자, 노관이 어디 있었냐면 지금 베이징 여기를 다스리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옛날에 연나라 요동 지역 이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야, 노관이. 근데 이 노관하고 친했던 위만이라는 사람이 노관이 이제 한 나라의 배반을 때리면서 어디로 도망갔냐면 여기 베이징에 있다가 이 흉노 땅으로 도망간 거야. 응? 노관이 강단 사학자들의 얘기라면 지금의 만주, 신우주 북쪽에 있어야 돼. 거기다가 흉노로 도망갈 수 있어? 이 기록. 그 다음에 기원전 126년에 이제 동쪽으로 창해군을 설치했다는 내용입니다. 팽원은 예맥과 조선으로 하여금 중국과 통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예맥 조선, 이 고조선과 이제 위만이 왕이었단 말이죠. 그 당시에 126년이면 위만의 손자지 우거. 우거가 조선의 왕이었어. 그때 얘기예요. 얘랑 중국하고 통하려면은 거기다가 이제 창해군을 설치한 겁니다. 창해군이 뭡니까? 뭐 군사 용도, 그 다음에 교역의 용도겠죠. 그죠? 왜냐면 그 당시에 이 흉노하고 엄청난 전투를 벌이대거든. 그래서 창해군을 설치를 하니까 연과, 그러니까 연나라 지역. 그러니까 과거의 연나라 지역이요. 제 나라 지역의 백성들을 향해 바람에 초목이 쓰러지듯 난리가 닥치기 시작했다. 이 얘기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 고조선, 그러니까 우거조선과 서로 군사적인 협력, 그다음에 교역. 왜냐하면 흉노랑 싸우려면 물자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이때 연나라하고 제나라 백성들이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연나라는 그렇다 쳐. 여기 요동 지역이 연나라니까. 제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이 영정아 이남이 제나라 땅이었던 거야. 잘 보세요. 지금의 이 베이징 남쪽에 제나라고 베이징 이쪽이 연나라야. 연제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야. 응? 그러면 고조선의 위치가 어디 있었겠냐고. 이거를 삼국지 위지 동이전하고 비교 검토를 한번 해봐봐. 강단 사학자들은.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보세요. 증명을 못할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어? 오로지 이 강단 사학자들은 일본인의 어떠한 그런 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일본이 체계화시킨 삼국지 위지 동이전의 어떠한 그 위치,
보조선의 위치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이거를 그대로 받아다가 강단 사학자들이 이 논리, 그러니까 지금의 평양이 고조선이라는 이런 학설, 이걸 깨뜨리면 안 돼. 이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거를 증명하고 싶은 생각도 없을 뿐더러 이거를 증명해낼 수도 없는 거죠. 자, 삼국지 유지 동의전에 나와 있는 이 고조선의 위치가 잘못됐다는 것과 역사가 좀 잘못됐다는 게 단방에 나옵니다. 자, 기자의 후손인 기부, 기준이 나오잖아요. 삼국지 유지 동의전에 따르면. 이 존재하고요. 그러니까 기부라는 사람과 기준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위만하게 쫓겨서 한 지역으로 이제 도망을 갔답니다. 기준이. 이 내용. 잘 살피세요. 그 다음에 진나라, 연나라 사람들이 한반도로 대거 들어왔다는 내용. 그 다음에 위만 조선과 한, 그러니까 한족, 한반도에 있는 한족 사람들과 교류가 있었는지 여부. 이게 이제 삼국지 유지 동의전에 나오는데 과연 이 기록이 거짓이라는 근거가 되는 사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러한 내용들이 사마천이 쓴 사기나 방고가 쓴 한서에는 이런 내용들이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삼국지 유지 동의전에 나오는 고조선과 고조선의 위치와 고조선의 어떤 역사는 거짓이라는 게 사마천이 쓴 사기나 방고가 쓴 한서에 나와줘야만 삼국지 유지 동의전에 나오는 고조선의 위치하고 고조선의 역사가 진실일 수가 있는데 나오지가 않고 있다는 거야.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봐. 강대한 사학자들은. 아시겠죠?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